이거는 그 시사 주간지 포커스라고 하는 독일의 시사 주간지인데요. 거기서 국물거림을 진단하는 10개 문항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5개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한다. 예, 마감이 닥쳐야 일을 하는 거. 예,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도 있고요. 몰입하는 게 힘들다도 있고요. 이렇게 5개잖아요. 나 1번 4. 1번 4. 형 속으로 생각해.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 4 더할 뻔했어요, 지금. 4 얘기했는데. 너 까먹을까 봐. 죄송합니다. 네, 알려줘도 돼요. 네. 혼자 있는 줄 알고. 아, 네네네. 자, 혹시 10점 이하, 10점 이하신 분? 네. 아,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11점부터 16점까지 있습니까? 10부터 16점까지.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패널분들 듣고 손을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경계 경보입니다. 경계. 지금 일이 많으신 거예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어떤 일들은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 경보입니다. 그 사실 그거는 정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일종의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네. 혹시 17점 이상 있습니까? 와, 귀한 분들. 13? 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 여러분 공습 경보입니다. 17점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습관적으로 일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춘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17점 이상인 경우는 이때는 조금 학습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아요. 실제 시간 관리 스킬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계산 못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건... 아, 네, 그러신가요? 이건 몇 점일까요? 계속 합치고 있어서. 아, 네네네. 저 따로 문자로 보고 드릴게요. 네네, 문자로 주시고요. 네. 네. 실제로 언제 꿈을 거릴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한답니다. 피터 골위처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이 꿈을 거리는 단계를 크게 5개로 나눴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획 단계에서 미루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획은 세웠지만 일을 막상 시작을 안 한 착수 단계에서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 가장 많은 빈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은 보면 그 컴퓨터 같은 거 작업할 때도 보면 작업 표시줄에 많이 띄워놓고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속이 안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지속해서 잘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완수해서 끝내는 걸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실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평가할까요? 또 망했어. 이번 생에는 또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후회하는 그런 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이 중에서 보통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저는 오늘부터 그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92%이다. 그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1주차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1주차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일을 실제로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처음에 좀 미룬 사람이 두 번째 주에 그 일을 할 확률은 8%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92% 사람은 일을 미루고 나서 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은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잘 시작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대답하시는 데는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네요. 네. 그게 뭔가 이 꿈거리는데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를 해요. 혹시 패널 분들은 일을 좀 미루다가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놓쳐서 낭패를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있죠. 제가 이제 고향이 저쪽에 순천이라는 되게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네. 너무 친한 어릴 때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봐주기로 했는데 그날 이제 아침 9시 비행기였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날따라 햇살이 너무 좋은 거야. 햇살이. 아까 그 브런치 느낌이군요. 네. 햇살이. 네. 커피를 먹었는데 왼쪽에 어제 본 자기계발서 너무 궁금한 부분부터 안 본 거예요. 근데 커피하고 책하고 이거 있으면 조합이 또 완벽하죠. 네. 있어 완벽이잖아요. 먹으면서 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주차가 만차입니다. 어떡해. 거의 정말 울기 직전까지 가고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친구가 장난 그만 치라고 에이 걔는 아이 야 코미디언 아 내
진짜 너 야 대단해. 야 나 진짜 지금 깜빡 속는다. 내가 오늘 결혼식인데 그걸 준비했어. 진짜라고. 진짜로 내가 비행기를 놓쳤다고. 그러고 정말 미안하게 급하게 다른 동창한테 부탁해서 사회 보게 하고. 그래서 저는 공항 갈 때 절대 차를 가져가질 않아요. 제 차 절대 안 가져가고 3시간 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그럼 이렇게 미루는 일이 생길까? 아마도 이런 분들은 현실 감각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감이 없어도 정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착각 속에 사는데 되게 긍정적인 착각이 커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남보다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소망 같은 걸 많이 가지는 분들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벼락치기 하면 이 3일이면 싹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싹 다. 아니, 요새 각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 보니까 뭐 자료 정리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아마도 뭐뭐 할 때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 용민 씨 괜찮으시면 네. 저하고 이렇게 좀 친구 사이에 네. 약속 정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대화를 좀 뭐 나눠볼까요? 네. 네. 동갑 몇 년생이시죠? 아 동갑 두 분. 네. 네 여보세요. 동기야 우리 내일 한 12시쯤에 한 만날까? 뭐 아마 12시쯤 뭐 괜찮지 않을까? 12시쯤 아마 괜찮을 거야. 야, 근데 점심 먹기 애매하지 않나?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점심 오늘 좀 애매할 수도 있어. 누군지 기억났어. 너무 애매한데? 저 답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속 정하는데 확실한 말을 거의 안 해주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꼭 직전에 약속이 취소가 돼요. 약간 뭔가 불확실한 대답을 통해서 다음날? 그래서 언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이 약속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하고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자체가. 어쩌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예, 어쩌면.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뭐 아니 그걸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면 한 30분씩 기다리는 일은 많고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언제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 내일 뭐뭐 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일 언제 하겠다. 내가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개 선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 지인한테 이렇게 확언하듯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해놓으면 다음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네요. 책임감? 그러니까, 예, 책임감 같은 게 생기니까 실제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만약에 다이어트 하는 거 하실 때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아마 뭐 글쎄 한 10kg는 빼지 않을까 실제 못 빼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세 달 안에 얼마를 빼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비현실적이니까 현실감을 높이려면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상해놓고 그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 같은 거를 재서 이 둘의 간극을 좁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 간극이 되게 넓거든요. 보통 한 2시간 될 것 같지만 실제 10시간 걸렸다면 그 사이에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이 됐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일종의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4주차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실험 집단은 진짜 자기가 특정에 해야 될 과제를 했는지 V4 체크를 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적지 않고 V4 체크를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집단은 그런 걸 아예 안 하도록 뒀어요. 그럼 나중에 일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보면 네. 첫 번째 그냥 V표 체크라도 한 집단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균등하게 일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집단은 1, 2, 3주차 별로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미친 듯이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V표 체크만 하는 것만으로도 벼락치기를 면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할 때 자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 너무 자세히 적는데 내가 일을 했나 안 했나만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 도움되죠. 두 번째 유형은 좀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비난형 꾸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전교 2등이에요. 전교 2등이면 행복하지 얘기했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전교 1등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전교 1등이 됐어요.
이번엔 행복하겠다 박수 이렇게 얘기했더니 행복하지 않대요. 뭐 자기 학교가 파라군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비난이라고 하는 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되게 자책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이 우울해지면은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비난 가진 사람들은 또 하나는 내가 하나의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 실수한 거 그것만 보면 되는데 나라는 사람 전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 맞아. 난 왜 이렇게 지난번 그때 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나는 노답이야. 나는 구제불능이 아닌가. 이런 다그치는 말, 이런 것들,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채찍질하게 되면 힘이 더 빠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일을 더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은 더 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럼 실패가 실패를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거를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그 자기 비난하는 아이들 사실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이 사실 어떨 때 보면 되게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브라이언 바버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그 서준맘 이게 상당히 핫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용면은 괜찮으시면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서준이로 해서 엄마와 많은 분들이 서준이의 얼굴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네, 바로 이 얼굴인가요? 네. 네, 5학년 서준이. 엄마 힘들지? 엄마 내가 커피 타줄까? 뭐 하던 대로 하지 진짜. 나요. 어머, 엄마. 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다 깨먹고. 세상에 너 이거 봐봐. 우리 애 아빠랑 똑같아. 네 아빠랑 넌 똑같아. 또 우니? 아니 남자가 이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하려 그래. 아니 이런 얘기했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려 그러니 이렇게 예민해서. 어머 가리고 울어라 야. 엄마가 이렇게 화내면 진짜 진짜 눈물 나 진짜 눈물 나왔어요. 눈물 났는데 이렇게 화내면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가 아이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게 하잖아. 아이들의 의사 표현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속상해서 막 있는데 남자가 예민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속상한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부모가 잘 수용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자체가. 일종의 이게 약간 그 저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지켜보는 역할 이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아주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지만 마음속에 늘 부족한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 역할하기 참 어렵죠. 네. 프란츠 카프카 혹시 아십니까? 이분의 그 저 대표적인 소설이 변신이라는 게 있죠. 변신. 내가 바퀴벌레가 되는데도 여전히 출근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요. 실제로 직장에서 뭔가 일을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카프카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원래 이 카프카는 유복한 집에서 자라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되게 저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카프카는 되게 감수성도 많고 되게 어떻게 보면 여리고 이런 스타일 사람이라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안 들 때마다 폭언을 하고 이렇게 돼서 늘 위축되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가 보시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저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40세에 요절합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그런 건데요. 이분이 그 저 장편을 세 개를 남겼어요. 와. 소송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실종자 이런 네. 것들. 이 세 가지 장편에서 이 사람이 보인 특성이 혹시 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특성? 역시 애정결핍 같은 거? 애정결핍, 그렇죠.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왜냐면 자기를 투영하니까. 네, 네. 실제로 이 세 가지 작품 모두의 특성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어? 엔딩을 못 쳤구나. 네, 보통 이제 소송 이 작품은 결말을 쓰긴 썼는데 아직도 미완성이고요. 나머지 성이라든지 또 실종자 이런 거는 아예 끝마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이런 천재가 더 오래 남아서 좋은 작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와.